ESG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서 ESG 중심의 경영 체제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말만 들으면 착한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좋긴 한데 저는 이게 사실 뭐 주가에 큰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가지긴 했었거든요. 근데 또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내놓은 ESG 펀드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, 전문가님. 네, 뭐 아무래도 그 이제 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착한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뭐 폐기물 쓰레기를 통해서 뭐 가방을 만든다거나 네. 그런 또 상품들이 또 굉장히 또 핫하게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는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들, 트렌드가 그쪽으로 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, 그럼 이러한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됐을 때 기업의 모멘텀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.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ESG 중에서 E가 환경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번에 또 3조 달러가 또 이제 나오는 그런 부양책에서도 이제 환경이나 인프라 쪽으로 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기업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게 이제 회사의 어떻게 보면 좀 신뢰 그리고 구독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좀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이제 국내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금융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또 시멘트 업계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전부 다 ESG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슈만으로는 사실 옥석 가리기가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. 다만 이제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많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지주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업을 선도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. 뭐 대표적으로는 뭐 SK, 뭐 LG화학, 뭐 효성화학, 네이버,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인데 뭐 각각의 기업들이 워낙 다양하게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동민 회장이 뭐 ESG 경영을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지주 회사들 전부 다 엄청나게 바쁜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카카오도 이제 더 나은 뭐 세상을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전략으로 해서 뭐 카카오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뭐 앞서 설명해 준 것처럼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와 관련된 채권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수익률을 좀 얻기 위한 거다 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런 가능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는 보셔야 되겠지만 이 ESG 자체가 뭔가 엄청난 투자 포인트로 가기에는 너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옥석가리가 필요하고요. 뭐 결국에는 기업의 모멘텀을 좀 중요시해야겠죠. 물론 ESG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는 실적과 모멘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기업이 잘하는지 뭐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관점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아무리 그런 좋은 관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기업 자체가 살아남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 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모멘텀들을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 자체가 이제 단순히 좀 이슈에서 아예 트렌드로 부각이 되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시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진행을 하게끔 자율공시 쪽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이제 뭐 필수 공시라든지 조금 더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좀 선도하고 있는지 여부가 좀 투자 포인트로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첨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ESG 관련한 공시들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헤스닥의 하창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